강지석이 좋아하는 거. 책 읽기, 산책하기, 오래 생각하기. 이진이 좋아하는 거. 컴퓨터 게임, 쇼핑, 헤어스타일 바꾸기. 우린 다른 게 너무 많다. 왜 만나고 있는 거냐? 계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. 한 달 되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기. 그렇지 않아도 받아보고 싶었는데. 부산 같이 가자. 배달 빠져서 어떡해? 내가 내일 신문 휴가나라고 했어. 너 그거 농담이라고 하는 거니? 왜? 썰렁했니?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? 왜긴, 너는 내 애인이잖아. 애인이 애인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? 한 달 되려면 며칠이나 남았거든? 강지석! 희순아! 뭐야 니네? 둘이 사귀냐? 가로 8번, 세 글자, 시민 케인의 감독, 오손 웰즈작. 흑백 영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를 각색한 이 영화는? 오델로. 정답. 세로 9번, 여섯 글자, 오델로에 델 받아서 수잔 서랜던과 지나 데이비스 주연의 로드무비. 델마와 루이스? 정답. 근데 로드무비의 정확한 뜻이 뭐야? 그러니까. 주인공들이 집을 떠나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찍은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해. 내가 영화 전공이잖냐. 아, 빔 벤더스라는 감독 알아? 이름은 들어봤는데 영화는 본 적 없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로드무비를 많이 만들어. 지석이, 넌 벤더스 영화 본 적 있니? 나도 벤더스 영화 좋아해. 그래? 그럼 파리 텍사스도 봤어? 응, 그 영화 너무 좋아서 두 번이나 봤어. 라이쿠더의 영화 음악도 너무 좋았고. 맞아. 사막이 주는 황량함과 고독감을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그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순 없지. 지석인, 좀 나랑 통하는 구석이 있는데? 벤더스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? 그래서 나도 하나 구입했다는 거 아니냐. 자, 내가 찍어줄 테니까 두 사람 자세 좀 설정해봐. 하나, 둘, 셋! 이건 세상에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거든? 누가 가질래? 난 길 건너서 버스 타야 되는데, 너네? 우린 전철. 그래? 그럼 여기서 짜지지 뭐. 잘 들어가고 내일 저녁 7시 공연 잊지 마라. 둘 다 꼬고 와야 돼. 알았지?
핸드폰에 남자 이름 100명 채우겠다는 거 왜 그런 목표를 세운 거야? 미용사일 처음 할 땐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. 밥 먹고 똥는 시간이 없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. 기분이 지랄맞더라고. 핸드폰에 이름 채울 사람이 없잖아. 다 채우고 나면 어떡할 건데? 글쎄, 핸드폰이나 바꿀까? 학교 다닐 때 여기 자주 와서 놀았는데. 어이 범생, 너는 이런 데서 안 놀았지? 내가 엊그제 같은데. 뭐야, 벌써 25이라니. 어른들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. 그런 거 천천히 준비해도 돼. 우리가 죽을 때쯤은 평균 수명이 125살 정도 된대. 그러니까 우린 아직 10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네가 그렇게 무사태평으로 사는구나. 난 산책을 하듯이 천천히 삶의 순간순간들을 100% 느끼면서 살고 싶어. 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빨리 뛰어가고 싶어. 우린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다. 너랑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던 날 생각난다. 같이 비나 마실까? 산성비랑 한 건 너야. 가자. 아니야, 괜찮아. 읽어줘. 어디까지 읽었어? 그냥 처음부터 읽어줘.
자, 읽겠습니다. 인간이 달 위를 처음 걸었던 건 그해 여름이었다. 그때 나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였지만 어쩐지 이제부터는 미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. 나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싶었다.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다음 거기에 이르렀을 때 너 눈에 눈곱 꼈다. 희진아, 병원 언제 갈 거야? 서울 가면 바로 가야지. 병원 갈 때 같이 가자. 그럼 내일 2시에 부산역 앞에서 만나. 참, 전에 미가 그러는데 성혜도 너 중학교 때 좋아했었대.